어떤 곰은 지리산 야생에서 살아남아 손자를 보았고 또 어떤 곰은 밀렵이나 농약 중독,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는 이 녀석은 사람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야생에서 퇴출당했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냥 쇠도 아니고 가늘은 쇠가 파고들었으니까 아예 저기까지 상했을 거예요. 근육까지. 여기 보이는 여기 다르잖아요. 올라 올렸었어요. 이렇게 여기 허리에. 이제 회복이 된 이후에도 이게 털이 안 나고 정상 피부가 아니고 결합 조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흉터가. 흉터인 거죠, 말 그대로. 그 시각 옆구리에 걸린 녀석이 또 실려왔습니다. 너구리입니다. 농로에 이제 그 창에 걸린 이제 너구리를 발견하고 연락을 줬답니다. 한번. 발견 당시 너구리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역부는 공포와 고통과 탈진으로 죽게 만드는 불법 도구. 더 늦기 전에 다리 절단 수술을 진행키로 합니다. 다리 절단 부위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야생 동물임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뒷다리가 중심을 잡아주면 야생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호흡도 정상입니다. 다행이다. 고맙게도 너구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잘 낫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야생 동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랑 상관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구조가 와서 진료하는 동안은 저희가 보호자인 거죠.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요. 이 독수리는 오른쪽 날개뼈가 굳어 날개를 포기한 새입니다. 4년째 낮은 곳만 서성이며 지내고 있죠. 수리부엉이 또한 수년째 날지 못한 채 독수공방입니다. 엄마 없이 버려진 것 같다며 누군가 데려온 하늘 다람쥐. 손가락도 있어요. 연구원인 성훈 씨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운 건 야 처음이에요. 그 이런 거를 원래 무서워해야 되는데 안 무서워요. 좀 더 신경이 쓰여요, 이런 애들은? 그렇죠.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되고 사람 좋아하니까. 앞으로 녀석은 혹독한 야생 훈련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정이 가더라도 그 마음을 감춰야 합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다리 골절이 심각합니다.
발버둥 치고 도망치면서 부상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숨소리마저 힘겨워 보이는데요. 터졌어요? 네. 이걸 좀 살릴 수가 없거든요. 양쪽 다 그래요. 뭐 어쨌든 완화사를 해야 돼.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리 절단 해가지고 휠체어 태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애니까 그런 게 어려워요. 야생동물이라서. 결국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안락사 주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 전신 마취를 해주기로 하는데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가 제일 뭐라고 최선의 호의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죽음을 위한 의식은 참으로 차갑고 간단합니다. 이거 잡아서 이 일을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게 갑자기 내 앞에서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람도 죽으면 땅으로 가듯이 네. 살아있는 동물이어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견뎌야 될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 녀석은 살깁니다. 봐봐. 요만했거든요. 요만해가지고 이빨도 없을 때 들어와서 눈만 겨우 뜨고 들어와서 밤에 새벽 근무하면서 3시간 한 번씩 분유 주면서 먹였거든요. 고양이 분유 먹여가지고 거의 여기서 키운 그죠? 네. 아이네요. 너무 막 고양이처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크면서 이제 고기 먹기 시작하고 혼자 두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씩 다시 찾더라고요. 야생성은 크면서 야생이란 천적과 싸워가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 해결해야 하는 치열한 현장. 다행히도 죽은 고기만 먹던 살기 어느새 살아있는 먹이를 더 좋아합니다. 죽은 메주리부터 미꾸라지에 살아있는 쥐까지 야생 훈련을 오래 거친 결과입니다. 방사할 때가 온 거지요. 지금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무조건 나가야 이제 저희가 성공한 업무를 한 거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동물을 굳이 내가 소유를 하지 않아도 이제 거기서 내가 내보냈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 그 행복의 양이 제가 동물을 소유하고 키울 때보다 더 크더라고요. 마지막 숙제는? 네, 그렇죠. 연구원 성훈 씨는
녀석을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쥐 다 잡아먹었네. 애완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이기 때문이죠. 야, 왜 따라와? 가. 가, 가, 가. 선생님도 저렇게 하는 게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지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봐, 저것 좀 막 애교 부리고 그러니까 막 던지고 놀고 저러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미 벌써 이쁘죠. 표정이 선생님 표정이. 아, 이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야생과는 멀어집니다. 아, 그죠. 그게 보람인데요. 뒤 돌아보면은 아시다시피 더 힘들어요. 어, 얘가 적응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쌩 가버리면 아, 성공했구나. 잘 살겠구나. 살근 이곳은 기억할까요? 아예 돌려놓고 빼놓고 네네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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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진짜, 가는 길 보고 사이즈가 이거 아 어디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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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아이 뭐해 그런데 녀석이 가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길 바랬습니다. 정이 들어 잠깐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아, 언니. 아마 지금 혼자 있으면 계속 올라가겠죠. 간다. 이렇게 뒤돌아보는 애가 저희도 가기 힘들고 걱정이 막 되고 잘 살까. 사실 이제 다 살겠지.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쯤 신나게 저 산을 내달리고 있기를. 야생의 수의사들은 오늘도 꿈꿔 봅니다. Let it fill my soul and drown my heart.